방송인 김성주의 아들 김민국이 악성 메시지에 의연하게 대처했다. 김민국은 지난 12일 개인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한 아프로에게 받은 악성 메시지를 공개했다. 아프로는 김민국에게 쓸데없이 큰 소리 하지 마. 똑바로 살아라. 한심한 인간아라고 밑도 끝도 없이 험한 말을 쏟아냈으며 심지어는 부모까지 언급하며 부모가 자식 안 가르친 개 티난다라고 선을 넘는 발언까지 서슴없이 쏟아냈다. 이에 김민국은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악성 댓글을 남기는 악플러를 향해 저번에 댓글 단 그분 아니신가 오랜만입니다 라며 아무렇지 않은 듯 답장했고 이렇게까지 직구인 분은 오랜만입니다. 과연 답이 올까요? 라고 코멘트를 했다. 충분히 상처받을 법한 악성 메시지에도 김민국은 침착하게 대응했으며 아프로가 별다른 답변을 보내지 않자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한 번 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의연하게 대처해 눈길을 끌었다. 한편 김민국은 과거 MBC 예능 프로그램 아빠 어디가? 김성주와 동반 출연해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의 나이로 개인 SNS를 통해 유쾌한 일상을 전하고 있다.